이번 집중훈련 3강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是马太福音28章18到20节的话语。耶稣近前来对他们说：“天上地下所有的权柄都赐给我了，所以你们要去，使万民做我的门徒，奉父子圣灵的名给他们施洗。” 凡我所吩咐你们的，都教训他们遵守。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아멘. 아멘. 네, 오늘 마지막 3강은 今天我们最后的第三讲。 헤블리 미션입니다. 헤블리 미션. 헤블리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미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是说神赐给我的真正的使命。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하고 여러분들하고 인생은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那不认识神的不信者与大家有一个不同点。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那不信者呢是为了自己为了自己的成功而生活 그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而且还是靠着自己的能力、自己的实力和自己的力量。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찾아오고 한계 만나면요, 그 인생이 바벨탑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那有一天呢，来到了极限，他所面临了他所解决不了的问题，那他的人生呢，就像巴别塔一样，完全的倒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那他的人生呢，与神毫无关系的这样的人生。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세상 불신자 인생하고 다릅니다. 那在这儿的我们的教授们和我们的圣徒们与那样的人生是完全相反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大家是得救的神的儿女。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那大家是按着神的形象所造的最高的这样属灵的存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那在大家身上呢，会有从天而降的这个属灵的力量和能力。 그게 바로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那就是heavenly power, 神所赐的这个力量。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문성과 이 기능과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那在福音和基督里面，神赐给了我们能够救活这个世上和世界的一切的能力。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을 찾고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헤븐리 미션,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那在这之中找到神所赐的这个专业性呢，我们就能够过与对准神方向的这样属天的使命的这样的生活。 오늘 이제 3강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那在我们结尾第三讲的时候呢，祝愿大家通过这次呢，能够找到我们人生的方向。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我要过怎样的人生？ 아마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방향이 있고 다 그림들이 있습니다. 那每个人呢，都有他自己的计划和方向和蓝图。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但是神所愿的这样的人生。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통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我们应该要过对准神的方向，与神相通的这样的生活。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복음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那我们那第一个使命是什么呢？神呢，愿我们有这样的福音的人生。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那神一开始呢，就赐给了我们福音。 내가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예, 물론 좋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那我们想要成功，我们想要出头，但神所愿的并不是这个。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那神呢，希望我们的人生呢，在这个福音的里面。 그럼 복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중요한 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那神所愿的这个福音呢，要成为我的这个答案。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만납니다. 大家
过这个生活的时候会遇到各种的问题。 학교에서 문제 만날 수 있죠. 在学校也会有问题。 가정에서도 문제 만날 수 있어요. 在我们的家庭里也会面临问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납니다. 在我们人和人之间这样的关系当中也有许多的问题。 문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수 있습니다. 那问题呢会有几十种、数万种。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那但这所有问题的答案呢只有一个。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这个答案那就是基督。 복음 인생이란 말은 복음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那说这个福音人生，也就是说唯独福音成为我人生的答案。 그래서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所以拥有这个福音答案的人生呢，在面临什么样的问题都无所谓的。 아니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 만났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那为什么说拥有着这个人生的答案，面临问题又忧虑、担心、不安呢？那是因为他没有拥有答案。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 바로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大家人生的所有问题的答案都在这个福音里面。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결국 마지막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所以这个答案要成为大家人生的最终的结论。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남은 내 생에 정말 이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내려질 때에 그때 사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所以大家在大家的人生中说我要持定这个福音要过余下的人生得出这样的结论的时候撒旦会退去的。 이 복음만을 붙잡고 이 복음만으로 결론 내려버리면 사단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真的持定住这个福音，以福音得出结论的时候，撒旦会惧怕退去。 사단은 여러분이 가진 지식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撒旦呢完全不惧怕你们所拥有的这个知识。 사단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실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大家所拥有的这个能力实力，撒旦都不会眨一下眼的。 하지만 사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사단은 벌벌 떨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但是撒旦呢，在主是基督，是我是永生神的儿子，在这告白面前，撒旦会完全的惧怕退去。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고 복음만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所以愿望大家唯独福音成为大家的答案，唯独以福音得出结论。 또한 복음 인생이라는 것은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那第二个呢，福音人生呢，要这个唯独福音才能，唯独要享受这个福音。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겁니다. 我们的过信仰生活就是要享受。 뭘 누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享受什么呢？享受神所赐给我的这个祝福，那就是信仰生活。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神通过福音赐给我的这个身份权柄，尽情的去享受。 근데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문제에 잡히게 되고 현실에 눌리게 되고 시달리게 되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那如果无法享受这个福音的祝福的话，只能够被这世上的问题所忧虑、担心、受压制、受折磨。 우리 교수님들이 그냥 강의하고 그냥 연구하고 그냥 논문 쓰고 학교 일하면요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如果我们教授，我们只是单纯的去写论文、研究、做课题这样的话，真的会疲惫不堪的。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하고 학교 일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하게 되면요 절대 이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那如果但是教授们去做这些事的时候，同时享受这个福音的话呢，这些事情绝不会成为大家的重担。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능력과 힘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通过这个福音赐给我们的真正的力量和能力，大家要恢复起来。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所以菲利比书4章13节说，那靠着我，靠着那加给我力量的，我凡事都能做。 이 말은 뭐 무조건 하면 된다 그런 무모한 단어가 아닙니다. 这并不是说你做就行这样很模糊的单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而是说，只要是我们在靠着加给我们力量的那个耶稣基督里面的时候，我们能够去做一切。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젠 이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所以随着时间的流逝呢大家要成为福音化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明白福音理解福音呢并不是很难的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이 있거든요. 那福音呢就是耶稣是基督所有一切问题的解决者这就是福音 이건 들으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집니다. 那这个呢听就会理解的 그러나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누림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那这个福音呢要成为我的享受这个福音呢是需要时间的 그리고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这就是成为福音化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점점 내 인생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복음의 축복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그게 복음화되는 겁니다. 也就是说我们的人生呢越来越像神我们的越来越进入到福音的祝福福音的能力当中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수님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那神呢愿我们的教授们呢能够成为福音之人 예, 이거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 인생이라 얘기하는 거죠. 我们享受这一切就叫做福音人生 우리 귀한 교수님들과 우리 타이베이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복음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愿我们的教授们和我们的圣徒们每天以福音的人生来过得胜的生活. 두 번째는 바로 제자 인생입니다. 那第二点呢是门徒人生. 제자 인생이란 말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那门徒人生呢是说马太福音28章19节说你们要去10万民做我的门徒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那是在耶稣升天之前最后给门徒的这个话语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으라 要去10万民做我的门徒 제자로 삼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那想要十万名做我的门徒呢我首先要成为耶稣的门徒 그럼 제자는 뭡니까? 那门徒是什么呢?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과를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那门徒呢是明白神所赐的这个救恩的祝福的人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那以弗所书2章8节说你们得救是本乎恩也因着信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 주셨습니다. 通过这个救恩呢神呢赐给了我们神儿女的身份和权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흑암세력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能够奉耶稣基督的名捆绑这个撒旦能够祷告得 应允的这样的权柄也赐给了我们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시민입니다. 虽然我们的肉身呢属在这世上生活但是我们的身份呢是天国的市民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这就是得救的祝福.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알고 내 삶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我明白这个得救的祝福的时候在我的生活当中会充满得救的感谢与感激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这就是门徒.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 가지 세상 문제, 현실 문제, 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나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大家真的享受这个得救的祝福的时候这世上呢会有现实的问题但是这些问题呢左右不了大家 제자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제 응답받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那这个得救的门徒呢是抓住神的话语实际抓住这个话语祷告得蒙应允的人 그냥 교회 가서 귀로만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并不是简单的去教会听了话语就结束了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那真正的门徒呢是听了这个话语持定这个话语去祷告的时候能够得蒙应允看到话语的成就的人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축복, 기도 응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那门徒呢是享受这个祷告应允的能够征服这个世上的人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那大家呢奉耶稣基督的名祷告的时候呢神必定会应允会做工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세상과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이깁니다. 那大家呢得蒙祷告应允的话呢不与世上征战也能够得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那大家呢得蒙这个祷告应允的话呢不与世上竞争也能够得胜。 불신자들은 내심과 내 실력으로 열심히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那不信者们呢靠着自己的能力力量热努力的去征战想要得胜。제자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도와주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那这个真正的门徒呢不是与世上的征战竞争而是反倒去帮助这个世界。 이건 내심과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这不是靠着我的能力和力量能去做的部分。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但是我们真的体验话语的成就，得蒙祷告应允的话呢，就像约瑟和丹以理一样，能够救活现场和世界。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然后门徒呢，在神所赐的这个现场当中，能够享受重要的应允。 세상에서 현장에서 그냥 단순히 돈 벌고 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并不是简单的在现场当中单纯的工作挣钱。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而是在神所赐的现场当中，通过我有生命活过来。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겁니다. 통过我能够宣布并见证耶稣基督的名字。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我们把这个呢叫做传道。 단순히 교회 한번 와봐라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并不是说简单说你来教会看看吧，这并不是传道。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遇见神的唯一的道路。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能够战胜罪和死亡的唯一的道路。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能够得永远的生命的唯一的道路。 그 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成为这道路的耶稣基督，宣讲这个耶稣基督的名字。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那通过这一个人呢，他周围的很多的生命通过他能够得救，能够活过来。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거지. 享受这些祝福的人，我们叫做门徒。 우리 교수님들이 타이베이 대학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我们教授，我们希望在大家的大学校园当中能够成为耶稣的门徒。 우리 타이베이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타이베이를 살리고 대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我们台北的圣徒们就是能够救活台北的。 我们的门徒.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237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那第三点呢，神愿望我们能够成为救活237的人生。 237이란 말은요, 전 세계 나라의 숫자를 237개 나라로 이렇게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那237呢，是我们全世界有237个国家。 물론 실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는 237개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那实际呢会超过237个国家。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237개 나라는 것은 최소한 서로 나라 간의 소통이 되고 금융도 있고 거래도 되고 왕래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를 우리가 파악했을 때 237개 나라라는 거죠. 但是这个我们所说的这个237个国家呢，能够有基本的这样的往来，有这样金融的往来，有基本的框架和系统，我们统计为237个国家。 그럼 이 237개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세상에 다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죠. 那237呢，也就是说神的福音传到全世界各个地方，也就是说世界福音化。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那马太福音28章18节中说你们要去使万民做我的门徒。 모든 민족이라고 했던 거예요. 也就是说所有的民族。 대만뿐만 아니라 중화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不仅是在台湾在中华圈而是去向全世界全国各地
就是使万民做门徒，这就是耶稣最后的命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커福音 16장 15절에서 你们去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 마커福音 16장 15절 你们去全世界去宣讲福音.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你们要去예루살렘 犹太全地 直到撒玛利亚 直到地极 做我的见证.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那这三个话语呢是耶稣升天之前给门徒们的最后的话语.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那升天之前说的最后的话语，那也就是说最很重要的. 이걸 우리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我们把这个称为地上至上的命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那这并不是我想去做就做，我可以去做就做，这并不是选择项.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여기에 딱 이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那我和大家呢持定这个话语去做祷告的时候呢，神呢必定会通过我和大家成就这个话语。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특별히 이제 학교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은 뭐냐면 우리 타이베이 대학 안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많은 이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那我们更具体的去看的话，我们教授在我们的学校当中，校园当中有我们的很多的这个多民族们。 지금은 국제화 시대입니다. 现在呢，我们是国际化的这样的时代。 글로벌 시대라니까요. 是这个全球化的时代. 이제 나라와 국경에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没在这个国家和这个国际当中没有很大的这样的区别. 전 세계가 하나로 다 통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是全世界都能够这样相通的这样全球化的这样的时代. 그 제가 대만에 캠프 갔을 때 그 대만 대학교 옆에 대만 과학기술대학교라고 거기에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니까요. 然后我去台湾的时候，在这个科技大学看到有很多从非洲来的这样的学生。 그 우리 산시아에 있는 우리 타이베이 대학에도 분명히 외국에서 온 그런 유학생들, 그런 다민족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那在我们台湾的三峡这个大学当中，也有很多来的这个多民族留学生们。 물론 이들은 이제 공부하러 온 거죠. 那他们当然是来学习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냥 공부하러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那从神的基准来看的话，他们并不是单单来学习的，而是神有他重要的计划。 우리가 사실은 2, 3, 7개 나라에 다 시간 내서 비행기 타고 다 갈 수는 없습니다. 那我们没有时间一一去走向237个国家。 우리 교수님들이 학교 일이 바쁘고 학교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선교 나갈 수 있겠습니까? 那我们的教授们在学校忙自己的工作，怎么能够去向这个宣教地呢？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큰 축복인 것은 우리가 안 가더라도 이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但这个时代最大的祝福呢，我们不去向海外，也是有很多海外的人来到我们的现场当中。 내가 가지 않아도 우리 대학에 이미 다른 나라 학생들이 와 있다니까요. 就算我不去，也是在我的学校当中有其他的国家的学生来到我学校。 이건 이미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15개 나라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那使徒行传二章一到六节当中，十五个国家呢聚集在了一起。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기차가 없었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15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한꺼번에 모여든 거예요. 那在当时呢也没有飞机、火车、汽车，但是在这样交通不发达的这样的时代呢，这些十五个国家的人呢聚集在了这个耶路撒冷城。 만약에 우리 교수님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 한 명을 복음으로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도와줘서 이 학생을 확실하게 딱 제자로 만들어버리면 이 학생이 나중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那我们的教授们呢，在我们的学校当中，像这个一个外国的学生，给他传授这个神的话语，以福音来养育他的时候，让他能够成为真正的门徒的时候，他呢回到自己的国家，能够兴起这个福音巨大的做工。 앞으로 더 많은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대만으로 올 겁니다. 将来呢，有更多的海外的学生会来到台湾。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이 확실하게 딱 닫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기 힘드니까 차선책으로 대만으로 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因为现在大陆呢比较封闭，所以呢很多人呢会选择去台湾。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我希望我们教授们呢拥有这样的关心来做一下祷告。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那这样的时候呢，神必定会负责大家的未来。 많은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很多人为什么会忧虑担心呢？ 왜 많은 교수님들이 막 불안해할까요? 为什么会有许多的教授会焦虑呢？ 미래 때문입니다. 因为未来。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我的人生将来会怎么样？ 내가 이 학교에서 언제 정교수가 될 수 있을까? 我在这个学校什么时候能转正呢？ 내가 언제까지 이 학교의 교수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我能在这个学校当教授到什么时候呢？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将来我的人生10年、20年、30年之后会是什么样呢？ 예, 이걸 그냥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과 염려 속에 잡힐 수 있습니다. 大家如果只是单纯的去想的话呢，只会陷入这个忧虑、担心、焦虑当中。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但是我们的未来呢，在神的手中。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딱 방향을 맞춰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미래를 보장하시고 책임지십니다. 大家呢把方向对准在神所喜悦的事情的时候呢，神必定会保障我们的未来。 우리 교수님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복음 인생으로, 제자 인생으로,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237의 인생에 딱 방향을 맞추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的教授呢不用担心任何，只要把我们的方向对准在福音人生、门徒人生、237人生，就世界福音化当中就可以了。 그래서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타이베이 예원계 성도님들이 헤븐리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파워, 힘과 달란트와 모든 미션들을 다 되찾고 회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希望我们教授和我们的圣徒们呢，都能够找回我们所失去的从天而来的这个属天的能力、才干和使命。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我来祷告来结束今天的话语。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父神感谢你。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우리 타이베이 대학의 우리 귀한 교수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在一学期当中，我们受苦的我们所有的教授们，愿您来祝福他们。 우리 타이베이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愿我们台北的耶愿教会的圣徒们，愿他们能够扎根在福音里面，以福音来得出答案，下结论。 우리 교수님들을 통하여 타이베이 대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通过我们的教授能够兴起在他们的校园里面。 救活生命的这样的运动。 우리 교수님들에게 그 하늘의 힘과 능력과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능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愿您祝福我们的教授们，在他们身上愿您降临属灵的能力和力量，让他们在现场中能够得胜有余。 우리 타이베이 예원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져서 타이베이와 대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愿我们台北的我们耶院的圣徒，让他们能够以基督能够站立的稳，能够过更坚固的信仰生活。 우리 최은숙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셔서 교회와 선교지와 모든 현장을 살리는
대만 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愿您赐给我们崔贤书宣教师圣灵充满和武力，让他能够救活现场，让他能够成为世界福音化的主角。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阿门。